안녕하세요. 산타크루TV 페이입니다. 이 뒤에 성고대들 보이시나요? 오늘 정말 환상적인 설경을 태백산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태백산 눈꽃산행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자, 뒤에 보이는 산고대로 출발! 유일사 주차장에서 태백산 정상 가는 길은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한 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산행 코스가 어려운 코스는 아닙니다. 그래도 경사가 꽤 있고 초반부터 너무 무리하시면은 심장에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틱 활용하시면서 천천히 온몸을 이용해서 올라가시는 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허리가 아픈 고질병을 앓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걸어 올라가실 때 천천히 골반, 엉덩이, 허벅지, 무릎, 발목, 발바닥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올라가시는 게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건강을 생각하면서 올라가 보시죠. 네, 산행 1시간 만에 절반 정도 왔고요. 이곳은 유일사 쉼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서히 서리꽃이 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먹꿀락지 부근이고요. 아주 유명한 태백산의 서리꽃 터널입니다. 와, 이 햇살이 마치 나무 가지가지마다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산고대가 활짝 피어나서 이 산행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시죠. 어마어마한 산고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산고대 진짜 아름답네요. 와. 네, 오늘 정말 힐링되는 눈꽃 산행입니다. 태백산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도 안 춥고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또 산고대는 산고대대로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와, 정말 최고의 눈꽃 산행을 이곳 태백산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보시죠. 와, 이렇게 산고대와 함께 산행을 하는 기분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뭐 그림 같습니다. 아주 산행길이.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높은 곳에 있는 주목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산호초 같은
상고대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보세요 이거. 깨물어 먹고 싶습니다. 앙.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자, 이 정도 상고대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목군락지에서부터 천재단까지 이어지는 능선길을 하얀 상고대들이 반짝반짝 빛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도심 속에서 그동안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힐링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날씨가 매우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태백산은 산행 난이도도 높지 않고 이렇게 환상적인 설경을 만날 수 있어서 겨울철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산입니다. 준비 철저하게 하시고 새하얀 눈꽃 세상으로 빠져보시죠. 네, 여러분, 저는 이 환상적인 태백산 눈꽃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정상이고요. 날씨가 정말 포근하고 아름다워서 눈꽃 산행으로는 정말 그런 최적의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고대가 엄청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아주 두 눈이 호강하는 그런 산행길이었습니다. 트랭글이 등산 배지 획득을 축하합니다. 천재단입니다. 네, 태백산 최고봉인 장군봉입니다. 이 태백산 천재단에서부터 또 저 태백산 정상서까지 있는 곳이 이 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상고대가 만개해서 파란 하늘 아래 하얀 상고대가 지금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이 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고대가 만개해서 정말 아름다운 눈꽃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아주 눈꽃 산행의 최적지입니다.
자, 이제 백단사 주차장으로 하산합니다. 자, 백단사 주차장 쪽으로 하산해서 시간이 맞으면은 버스를 타고 태백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서울로 이동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맞으면 콜택시를 불러서 태백 버스 터미널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무료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제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하산길에는 더욱 조심히 안전하게 아주 천천히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기침이야. 아이젠 착용은 필수고요. 아이젠만 착용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틱으로 꼭 내가 앞으로 이제 내려갈 곳을 짚어가지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스틱을 사용하셔야지 무릎이나 발목, 이런 허리 쪽에 부담이 덜 갑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산행하시려면 꼭 안전장비 다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반제 안전쉼터입니다. 여기서 단골광장은 오른쪽, 백단사 주차장은 쭉 가시면 됩니다. 네, 저는 백단사 주차장으로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아주 아름다운 태백산 눈꽃산행을 즐기고 왔고요. 유일사에서 시작해서 정상인 천재단 갔다가 이곳 백단사로 내려왔는데요. 총거리 약 8km 좀 안 되고요. 걸린 시간은 3시간 반입니다. 환상적인 눈꽃산행 즐겨서 너무 좋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유일사로 올라가시면 단골로 하산하시거나 유일사로 원점 회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곳 백단사로 내려와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쪽에서 버스를 타려고 이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유일사 원점 회귀나 단골로 내려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렇게 산행을 완료하고 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 버스 터미널 앞에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가겠습니다.